그제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묶인 채 드러누워 있고 다른 학생이 끌려나갑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회원 4명은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실 진입을 요구할까요? 대진연 측은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구하려던 취지의 집회였다며 구호를 몇 번 외치자마자 경찰이 체포해 갔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됐지만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급대학생 선빵하라! 선빵하라! 앞서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여 명이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는데 법원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